네, 안녕하십니까. 더 뮤지컬 구독자 여러분, 뮤지컬 배우 박강현입니다. 박강현의 무엇이든 불러보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에 그 캡슐들이 있습니다. 한번 뽑아볼게요. 잘못 봤길. 힙합.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주제가 또 어떤 사랑이잖아요. 사랑이 들어간 힙합 노래를 제가 불러보살 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난다. 내 일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도 이상은 정을 주지 말자. 아. 내 일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도 이상은 아유 많은데? See, I just wanna share the bow with you. 우리가 1년 뒤에 음악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없어질까 너와 내 problems. Yeah, yeah. 난 모두가 잘 되길 빌어. 네,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떤 우정에 관한 우정 사랑이니까 다시 뽑아볼까요? R&B. R&B 사랑 노래는 많죠. 그 샘 스미스. 스미스 TH니까 Can I lay by your side next to you? You and make sure you're alright. I take care of you, and I don't want to be. Can be with you tonight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Lay Me Down, Sam Smith. 이 노래 예전에 저기 공존 노래방에서 제가 많이 불렀어요. 혼자 새벽에 심취해가지고 그때 한창 Sam Smith 붐이었거든요. 아, Smith 아무도 없어요. 근데 가끔 새벽에 24시간인데 무서운 거 알아요?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문 열고 쳐들어올 것 같고.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이렇게 긴 구조였는데 여기 한 10개, 여기 10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. 새벽 한 4시에 무섭겠죠. 자, 다음은 K-POP. K-POP 하면은 저희 세대는 뭐 H.O.T니까 G.O.D나 H.O.T.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. 널 만난 거야 이런 날이에. 어렵게 마음 정한 거 맞나?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. 모든 게 다 변한 거야.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건 아니야. 아, 잘 모르겠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You got a looking for attention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부끄럽다. 다음은 크로스오버. 아, 크로스오버 뭐 많이 했지. 1만더도 크로스오버 뭔 노래죠? 아, 세팅값을 바꿔야 돼요. 뮤지컬이랑 또 이 팬덤 싱어곡이랑. 아, 아이 1만더 솔탄토 아데소 이오 디구아르도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화 About Time의 그 결혼식 장면, 막 비 내리고 하는 결혼식 장면에서 그 나왔던 음악인데 이 뭐 약간 좁은 어떤 작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광범위한 이런 그런 사랑에 관한 뭐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. 그 너와 나의 어떤 사랑이 있고 이 뭔가 인류애가 섞인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그 지구를 떠나서 우주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고 내가 뭐 태양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가까이 가면 난 녹겠지만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그 아시죠?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. 태양계에는 참 사랑이 넘칩니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사랑하십시오. 뮤지컬. 뮤지컬은 뭐 제가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저기 서쪽 이야기.
West Side Story. 마리아 너라는 공기에 새롭게 물들어가네. 마리아 그 입술에 키스한 순간 너라는 음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네. 마리아 널 부르면 노래가 되고 널 속삭이면 기도가 되네. 마리아 영원히 널 불러 마리아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눌. 눌. 눌이라는 장르는 약간 눌? 누룽지 같기도 하고. 네, 록입니다. 록. 록. 락 하면은 이제 학창 시절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런 거 있잖아요. She's gone. She's gone을 제대로 성공시킨 적이 잘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. She's gone out of my life. I was wrong. I'm to blame. I was so untrue. I can't live without her love in my life. And an empty space. All my dreams are lost. I'm wasting away. Bam, bam, bam. Forgive me. Come. 아, 이건가? 아, 힘들어서 못하겠어.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지켜주십시오. 네. 떠나간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.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. 사랑하는 박강인 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더뮤지컬 11호로 표지 촬영을 감사하게 저에게 맡겨주셔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의상도 여러 벌 체인지를 하면서 여러 컷을 찍었습니다.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. 그 이전에 찍었던 더뮤지컬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하나 이렇게 누가 만들어주신 거 이렇게 있는데 또 이번에도 저를 이쁘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서 올해가 들어와서 또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리메이크 영화가 이번에 올해 개봉을 했었었기 때문에 연영과 입시를 준비하는 뮤지컬과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. 되게 유명한 곡들 마리아, 투나잇, 뭐 I Feel Pretty 이런 곡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친근한 작품인데 이번에 연습을 준비를 하면서 고전 영화 그리고 뮤지컬 영상들 그리고 최근 영화까지 봤는데 61년도 개봉했던 그 뮤지컬 영화 West Side Story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참 이것이 약간 뮤지컬의 클래식인가?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인물들의 대사나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.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비행기 방에서 끝나니까 데리러 왔다. 헬리콥터. 아, 저 맞아요. 잠시만, 너무 일찍 오라고 했나?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,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사랑하는 더뮤지컬 구독자 여러분, 더뮤지컬 11월호에서 만나요!